안녕하세요. 수고입니다. 제가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책꽂이, 붓꽂이 조립한 선반을 조립하고 리뷰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작은 바구니도 넣고 안 쓰는 위술용품도 정리하려고 구매했고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3,000원? 싸진 않다. 7,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도 쿠팡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죠? 중국 제품이라 그런지 제가 한번 조립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용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조립하러 한번 가볼까요? 스타트 타입에 이런 뒤죽박죽 팅! 이렇게 생겼어요. 레벨 가보자. 완성했어요. 이거 조립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끼우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지그재그로 꽂는 거는 밑에랑 위에만이에요. 몰랐어. 그렇게 맞추다 보면 맞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이거 꽂고, 전 처음에 싸구려라서 덜렁덜렁거리고 약한 거인데 제가 조립을 할 줄 모르는 거였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가, 옆에 하나가 남았어요. 이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보고 후기 올려드릴게요. 들었는데 힘들었다 진짜. 생각보다 좁은데 은근 들어가서 잡다한 이어폰, 파우치, 케이스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글루고 하고 주머니 원래는 이런 거 넣을 생각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다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새로 산 바구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바구니 산 거거든요. 뚜껑 없는 거. 이거는 미술용품이랑 노트북 이렇게 들어있어요. 파우치 저거까지 리뷰했는데 또 리뷰해드릴 때 이거 뜨개 재킷인데요. 이건 중국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설명서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있어. 너무 충격적이야 그게. 아쉬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리뷰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거는 난리 났죠? 고장 났어.